안녕하세요. 1월 5일 토요일 빠쇼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빠쇼의 세상 답사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요. 미분양 관리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 지표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에요. 요 미분양 관리 지역 공고를 매월 말일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아마 허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좀 컨트롤하는 그런 아마 기관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게 뭐 어떤 것들이냐면요. 물량이 많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이제 공급을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그 들어가셔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들어가셔서 미분양 관리 지역 공고 체크하시면요. 이렇게 자료가 매월 말일자로 이렇게 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에 떴던 자료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하고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도가 매달 안 올라와요. 어떤 달에는 올라오고 어떤 달에는 안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좀 일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메인 내용들은 올리고 좀 부차적인 것들은 가끔 안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런 것들 아마 조금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시면 이렇게 좀 지도가 좀 보기 편하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하는 기준을 여기들 정리해 놓는데요.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1번은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전월보다 미분양 세수가, 그러니까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들을 보통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된 거.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분양 세대수가 줄어야 되는데 전월 대비 10% 미만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은 미분양이 거의 없어지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가는 것들이고요. 혹은 이제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 그러니까 50% 이상 증가를 해야지 이제 1번이 원인이 됐었는데 30% 이상 증가한 달이 이게 좀 많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미분양이 우려가 되는 지역들도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들까지도 이렇게 좀 관리 지역으로 넣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조건들이 일단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여야 된다는 것들이 기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방 가시면 소도시들이 있어요. 소도시들이 있는데 500세대 미만으로 분양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공급되는 양이 그 정도가 안 되는 단지가 있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될래야 선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구수도 되고 세대수도 되고 좀 어느 정도 중소도시 도시 규모 이상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쫙 써 있어요. 제가 아까 1번부터 4번까지 선정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선정이 돼 있고요. 이렇게 복수로 해당이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포함이 됐고 언제 해제될 예정인지가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해제될 예정인 것들은요. 또 그때 가봐야 해요. 또 바뀔 수도 있는 것들,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 선정 지역들만 보면 되느냐 인데요. 선정 지역 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선정이 됐고 또 언제 해소가 될 것인지도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일단은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가장 오래 전에 지정된 것이 2016년도에 지정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경기도의 안성시 같은 경우는 2016년, 오래됐죠 벌써.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10월 17일 날 지정이 됐고요. 6월 30일 날 해제가 될 예정인데 이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경북의 김천, 경주, 포항도 2016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올해 6월 30일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 창원시 최근 한 2년 동안 하락률이 제일 높았고 미분양 물량도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도 있고
경상북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이렇게 좀 오래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언제 해소가 될 것인지, 그래서 왜냐하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풀린다는 표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17년도면서 2년 됐잖아요. 17년도에 지정된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는 뭐냐면요, 새롭게 지정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 1월에 지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강원도 속초하고요. 네, 그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경산시는 대구 수성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속초시는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갔어요. 인구가 강원도에서는 이제 아주 많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춘천하고 강릉이 많고, 그 중간이 없고, 나머지 다 10만 미만 도시예요. 나머지는 다 20만 도시인데, 그래서 속초도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그동안 핫했습니다. 뭐 세컨드하우스 수요도 있고 평창올림픽 수요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핫했다가 핫하다 보니까 분양 물량이 많이 몰렸고 그것들을 다 해소 못하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산시도 지금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최근 몇년 동안 수성구가 잘 나갔잖아요. 수성구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 뭐 중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지구로서도 굉장히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양 물량들이 있었는데 또 분양 물량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다 해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과연 언제쯤 또 해소가 될 것인지 이를 봐주시는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KB 부동산 지수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아놀드 군용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가지고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올 6월 30일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 가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뭐 좋은 시세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경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속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역들도 한번 지금 경기가 아주 좋은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시세 변화와 함께 두 지도를 같이 봐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창원 같은 경우, 예, 창원도 지금 일단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막 하락폭이 있어요.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는 참 힘들구나. 아, 지금 이 창원 시장님 그리고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누구시죠? 아, 김경수 도지사님이시죠? 네,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게 그 지도예요. 지금 말씀드린 앞장에 있는 요 왼쪽에 있는 표들을 지도로 표시한 것들이고요. 좋은 것은 이게 이제 해제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해제되는 시간들을 색깔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주황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해제가 되는 것들이죠. 요게 되게 포인트죠.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가 일단 1월 31일 날 해제 예정인데 이들 한번 가보자고요. 그때 해제가 되는지. 그러면 이제 김포도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많았다가 그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됐다는 것들이니까요. 어떤 단지들이 해소가 됐는지 찾아보는 것들도 하나의 부동산 공부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2월 달 해제가 되는 지역이 전주입니다. 전주도 굉장히 좋았었죠. 혁신도시 지정된 다음에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되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파란색 부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 굉장히 좀 미분양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이고 그다지 지금 변화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지역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허연 지역들보다는 이렇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한 번이라도 선정된 지역들을 보시는 것들이 더 영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구 지역 같은 군 지역들, 그러니까 시군구가 있을 텐데 이 군, 여긴 대부분 다 시잖아요. 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않은 군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5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것들은 그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뭐 실수요층들이나 투자층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 지역들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은 이것들이 언제 풀려나가는지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주택도시 보증공사 여러분 혹시 지도 그리시는 분들 예, 지도 좀 그려주세요 매달. 어떤 달에는 그려주시고 어떤 달에는 그려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죠? 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아무 때나 올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털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